있습니다. 민유경, 이한솔, 전원선, 서지현, 김소희, 윤한경, 양승진, 서윤희, 박소영, 서예진, 이성은까지 김수진, 최윤정, 안혜인, 김혜지, 최빈나, 장혜리, 이한나, 김환희, 김수진, 김미연, 김혜인 회자대학교가 공 앞에 서 있고요. 전반전 두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려웠거든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수비수 공격 모두 힘들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장혜리가 앞쪽으로 넣어줬는데요. 민유경의 일단 발끝이 공을 살렸습니다. 상대편의 상황을 맞닥뜨린 컨설트 전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공을 인터셉트합니다. 빠르게 흡수 공격자 3명 수비 4명 자 공간 열리면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비었어요. 김수진 다시 한번 자 들어왔어. 몇 차례 슈팅을 막아봤던 김수진이었는데 마지막 슈팅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서지현 선수가 끝까지 달라붙어서 무려 혼전 상황에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된 패스 앞쪽에서 김혜지 자 김소희가 공간했는데요. 그렇죠. 김소희 좋습니다. 반대쪽에 있는데요. 밀어주죠. 자 좀 터치가 길었고요. 다시 한 번 다시 김수진 자 김수진이 오늘 세이브 능력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한경 선수가 네, 다시 한번 최빈나의 속도를 활용해 봅니다. 오른쪽 라이트 오른 공 김수진이 빠르게 막상 쪽으로 넣어갑니다. 긴데요. 자, 하지만 공이 살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환희 크로스 왼발로 대각선 다시 한번 오른쪽 좌우돌이랍니다. 다시 한번 김수진 그대로 들어왔어. 김수진. 박산 쪽에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수비진들이 옵사이드가 아니냐면서 부심을 모두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집중을 하지 않은 수비진의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멋진 수를 보이고 있어요. 앞쪽에서 김소희 뒤로 밀어주는데요. 장혜리 연결됩니다. 김수진 자, 출발합니다. 출발. 업사이드 아니고요. 김수진 자 그대로 김수진 그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역전골 김수진 자 김수진. 지금은 멋진 패스가 만들어낸 아주 그림 같은 장면이었고요. 네. 김수진 선수가 10분 더 되기 전에 벌써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이 너무나 벌어져 있어요. 네. 한창 몰아칠 때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혜리인데요. 돌아서서
빠른 움직임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최민다 떴어요. 지금은 옥사이드 트랩을 교묘하게 빠져 한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선취골을 서지현이 기록해냈지만 김수진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1대2 다시 뒤지고 있는 한양에 대해 후반전 경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덕대학교의 선수입니다. 후반전은 검정색 유니폼의 위덕대학교가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앞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안혜인 한 번에 찍어서 바람을 타고 길게 갔어요.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제대로 바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머리를 포기하겠네요. 머리 포기하겠네요. 미리 사이즈를 들고 다니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와, 정말 네. 여기까지 바람이 있는 처음이 나는 강원지였습니다. 네, 한 번에 길게 연결된 패스 김소희. 자, 공 잡았어요. 그대로 들어왔어. 김소희, 김소희의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 대체는 슈팅으로 팀을 위기에서 건져낸 김소희입니다. 안혜인 오 직접 슈팅. 자, 그대로 포스트를 강타합니다. 자, 크게 띄운 공 헤딩.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굴절되고 안쪽에 최빈나 잡아놓고 제쳤고요. 그대로 들어갔어요. 다시 한 점을 달아내는 위덕대학교. 이번에 주인공은 최빈나입니다. 자, 지금은 최빈나가 아주 센스있게 수비수를 제쳐놓고 골키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 낮게 처리하는데요. 최빈나 삼각 패스 오른쪽에서 김수진. 자, 최빈나 돌아 들어가고요. 네, 최빈나 쏠 그렇죠. 연결되는 옵사이드 아닙니다. 최빈나 다시 한번 한쪽 찬스. 다시 한번 최빈나 오른발 4대2 4대2를 만드는 위덕대학교. 봉상현 감독은 뒤집음을 불끈지었습니다. 지금은 최빈나가 들어가는 것을 수비진들이 확실하게 놓쳤고요. 네, 최빈나를 정확하게 본 김수진과 그리고 옵사
대승으로 여왕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덕대학교의 홍상현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네.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뭐 첫 대회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나름 절치부심하고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선수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예선전과 4강전이 모두 한 점차 승부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취골을 내줬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나요? 뭐 우리가 훈련한 양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더 잘 뛸 수 있을 거다. 우리 서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뭐 열한 선수 그리고 교체에 들어간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선수들이겠지만 어떤 선수들을 이번에 좀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경기 장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뭐 공격진인 장혜리 선수가 항상 플레이의 키포인트 역할을 해줬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뭐 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우리 수비수들이 뭐 대표급 수비들이 너무 잘한 걸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 여왕기 MVP를 이제 직접 뽑아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선수가 저희가 이번에 MVP로 뽑을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득점을 한 선수도 잘했지만 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비진을 리드하면서 끝까지 네. 자기 역할을 다해준 우리 주장 최윤정 선수가 뭐 보이지 않는 숨은 MVP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 이제 5경기가 치러지면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위덕대학교의 다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뭐 이제 돌아가면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겠지만 더 준비해서 매 대회 때마다 우승을 노려서 그래도 위덕대학교가 이제 지금 강팀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대회 때도 멋진 위덕대학교의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승리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위덕대학교가 이렇게 참 5경기 모두 전승을 차지하면서 아 정말 우승 트로피를 기분 좋게 가져갔는데요. 감독님이 뽑아주신 오늘의 MVP입니다. 직접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지금 너무 떨리고 설레고 우승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지난 대회 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 임하면서 선수들과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습한 만큼만 하자. 진짜 훈련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저희 네. 그래서 한 만큼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난 대회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응원해 주셨잖아요. 부모님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 위덕대학교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동료들이 굉장히 또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또 전반전 끝나고 락커에서 남은 45분 어떻게 임하자 이런 이야기 나눈 게 있나요? 어차피 후반 되면은 우리가 체력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네. 체력 싸움이라고 정신력 잃지 말라고 계속 네.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네, 오늘 승리 그리고 MVP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대회 때 더 멋진 모습 저희가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